90년대를 대표하는 보조개 미인 CF 여왕으로 꼽히던 음정이에 대한 근황과 은퇴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0년 전의 사건으로 알려진 음정이의 돌연 은퇴는 개인적인 사정과 연관이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그녀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보조개 미인으로 초콜릿과 같은 비타민 제품 등 다양한 CF에 참여한 음정이는 당시 최고의 CF 퀸으로 손꼽혔습니다. 하희라, 최진실과 함께 최고의 스타로 활약하며 그 빛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녀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보조개라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사랑받았던 음정이가 돌연 활동을 중단한 배경에는 그녀 개인의 불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음정이는 모두에게 잊혀진 채로 살다가 다시 한번 연예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연예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도 당시의 음정이가 겪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은퇴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현재의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아 사람들은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항상 연예인과 재벌 사이의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몇몇 사건들은 실제로 발생한 일로 확인되기도 했죠.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듯 음정이도 회의감과 일상생활의 향수 때문에 은퇴한 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동화 그룹 회장의 아내이자 펄시스터즈로 활동했던 배인순의 자서전에 따르면 음정이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던 사실을 밝힘으로써 파문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했던 음정이가 왜 그러한 일을 벌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2세가 된 음정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활동했던 여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보조개 미인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많은 여배우 스타들을 배출한 은광여고를 다녔으며 대학 진학이 일반적인 선택이었지만 음정이는 처음부터 연예계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음정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자신이 연기자가 된 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사진 찍을 때도 부끄러워서 웃지 못했던 소심한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음정이는 보조개가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결국 탤런트 공모에 지원하여 1989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파일럿에서 최수종, 한석규, 김혜수, 채시라 등과 함께 출연하여 스튜어디스 역할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청률 60%를 넘긴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에서 한석규와 20대 신세대 부부로 출연하여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정이는 돌연 연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1996년 무려 소문도 없이 유학을 떠났고 은퇴 이유는 연예계 생활에 대한 염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음정이는 한 인터뷰에서 일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떠났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은퇴 후 1년 만에 돌아온 음정이는 드라마 미아리 1번지로 복고하기는 했지만 기대하는 팬들의 마음과 달리 과거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음정이는 점차 과거의 스타로 남게 되었고 2000년에는 음정이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당시 음정이의 전 남편은 한 살 연하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과 6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2년 만에 음정이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정이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고 아이 없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랑 싸움도 너무 잦으면 지치게 되니까 급기야 좀 떨어져 지내보자라는 의견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음정이의 한 측근은 막상 결혼해보니 이것저것 많은 차이가 있었고 그 일로 의견 차이가 생겨서 잠시 떨어져 지내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거를 선택했는데 결국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측근은 계속해서 두 사람은 별거 중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고 서로가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좋게 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혼 후에는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음정이는 2003년 화제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음정이 스캔들이 인터넷으로도 많이 떠돌고 있고 최원석 회장과 관련된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스트레스로 유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은퇴까지 생각할 정도로 음정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원석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배인순의 자서전에는 최 회장과 여배우들과의 충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배우들은 실명 대신 이니셜로 나오긴 하지만 연예계 활동 지위 등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누군지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음정이와 최원석 회장의 루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C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펄시스터즈의 배인순이 펴낸 자서전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에는 C 회장과 여배우들과의 외도 충격적인 반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죠. 재벌 그룹 회장의 화려한 연예인 외도가 한 권의 책으로 낱낱이 폭로된 파문이 일었습니다. 책 속에는 여배우 J와 L, 탤런트 E와 K, 대형 가수 K 등의 이니셜로 등장하는 C 회장 외도의 상대들은 모두 연예계 정상을 거친 톱스타들이었습니다. 배인순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탤런트 E 양과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 당신이 이제 그만 이혼해줘야겠어. 에 탤런트 이라는 말을 인기 절정의 이 양이 은퇴와 유학을 운운하며 신문지면에 오르내렸는데요. 이후 내용에는 이 양은 TV를 떠나 캐나다로 유학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음정이는 1995년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돌연 유학길에 올랐으며 이후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어학 공부를 한 뒤 이듬해에 귀국하여 드라마로 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음정이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서전의 내용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음정이는 연예계 복귀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음정이는 연예계 복고 대신 봉사활동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음정이는 아이 두 명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은 방송에 출연해 금정이는 잘 살고 있어요. 부산에 커피숍 가면 가끔 음정이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음정이 남편을 잘 알아요. 음정이의 남편이 음정이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부산 서면에 600실 규모의 호텔을 갖고 있고 웨딩 사업도 하고 있어요. 라고 그녀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상민의 말은 좀 이상합니다. 부산에는 600실 규모의 호텔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대규모 객실을 갖고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은 해운대에 있고 부산 서면에 롯데호텔이 있는데 음정이 남편이 운영하는 호텔이 롯데호텔은 아닙니다. 아마 규모가 좀 더 작은 컨티넨탈 호텔인데 연예 프로그램과 이상민이 과장되게 말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음정이는 연예계에는 절대 복귀할 생각이 없는데 간혹 중소기업 업체 홍보나 홈쇼핑 광고, 지역 방송 광고 등에 간간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지역 사우나 광고까지도 음정이가 출연하기도 했었죠. 왜 과거 톱스타였던 음정이가 이런 지역 방송 광고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음정이가 돈이 궁해서 출연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지인들의 부탁으로 참여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 친한 관계 때문에 지역 광고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음정이는 다른 은퇴한 여배우들처럼 완전히 비밀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부산의 여러 커피숍이나 백화점에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음정이에게 여러 방송 및 인터뷰 요청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가정주부로서 딸을 키우는데 모든 정력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근황이 알려진 것은 없으며 가끔 김세아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일상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